네. 제가 유튜브에 몇번 올렸던 집인데요. 이 집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해서 여기는 가격이 정말 싸면은 500에 35, 그리고 보통 500에 40으로 나오는 집입니다. 최근에는 그 전에는 1000에 40이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다시 500에 35까지 관리비는 따로 6만 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방이 또그 정남향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불을 지금 꺼볼게요. 일단 불을 꺼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창문 밖에는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건물은 멀리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방 전체적인 크기는 2m 73에 4m 50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4평 안 돼요. 5평은 넘고 그러니까 뭐 3.5에서 4평? 4평은 아무튼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방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보면 혼자 살기에 크지 않은 원룸인데 가격을 500에 내가 35에 관리비 따로 이 가격으로 반지하 아닌 지상층으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방. 그래서 옵션은 다 있고요. 이거는 뭐 옷장 빼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벽이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빼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면 맨 끝에는 신발장일 거고요. 여기는 신발장. 여기는 신발장이고, 여기는 수납장. 수납장 겸 옷장 한반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옷장 겸 수납장이 될것 같아요. 반칸 있고. 그리고 저기, 여기 맨 끝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세탁기, 이렇게 인덕션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문을 안쓸 때는 닫으면 됩니다. 해서 이 정도 크기의 원룸은 물론 옷장이 있지만 내가 침대는 충분히 들어가요. 침대는 여기서 1m 20 거의 30 조금 안 돼. 1m 30안 되면 그냥 슈퍼 싱글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슈퍼 싱글 정도는 들어가고, 어차피 이 길이가 거의 2m, 90,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퀸 사이즈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슈퍼 싱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TV도 굉장히 크네요.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클것 같은데, 침대가, 40인치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40인치는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침대를 두고, 이제 자취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침대를 두고, 이제, 빨래를 돌리면, 빨래를 넣을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래를 넣을 행거를 둘 수는 있지만, 그럼 공간이 좀 협소하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한 층에 하나씩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돌리고 바로, 뭐 코인 세탁소 갈 필요 없이 한 층에 건조대가 하나씩 있으니까 바로 건조기 돌려서 옷을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행거 둘 자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신림역에는 이런 게 아마 아무리 월세가 싸도 이렇게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는 신대방향하고 구로디에 들려 사이고 여기에서는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1km가 절대 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고요. 물론 이 방이 나가면 이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 방에 나가면 다른 옆방들에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옆방들은 창이 이렇게 정남향이 아니라서 이 방의 채광이 가장 좋고 나머지 방들은 다 채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격으로 내놓지 않지만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가격을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 방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조금씩 다운해주는 추세라고